Dance, music, audition, five music and dance. 되게 생각보다 목소리 톤이 장르에 되게 많이 이렇게 구애받지 않는 그런 목소리여가지고. 숨 많이 쉬고 끝은 제대로 힘. 우리 마들렌 러브 한번 해보자. 자, 이 노래 말고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온리어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똑같아. 지금은 리듬 자체가 둥둥둥둥둥 이렇게 뛰잖아. 네. 지금 템포 자체가 느려질 거지. 먼저 정이야, 분위기 바뀌지. 네. 호흡 내리고 숨 내리고 밑에 공기로 탄탄하게 한번 불러볼게. So I need. 가면은 가성이랑 진성 섞는 부분이 많이 없어져. 당연히 다이나믹을 위해서 그렇게 된 거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제 경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And I leave my hands and pray. 여기는 가성으로. 20번부터. 20번부터 여기 32번 마디 시작하는 여기 호프 끝날 때까지. 오늘 마들린 러브랑 Only Hope라는 곡을 했습니다. 상큼하고 이제 여자가 사랑에 빠져서 기분이 좋아서 막 사랑스러운 노래예요. Only Hope는 근데 대조되는 완전 발라드인데 팝송이고요. 네. 여자가 이제 희생적으로 남자를 좋아해서 그런 노래입니다. 소리 자체가 이제 고음으로 올라가면은 잘 찌를 줄 알고 이렇게 소리를 오히려 자연스럽게 편하게 내는 방법에 대해서 고음에 많이 익혀져 있는데, 중저음이랑 이제 중음 뭐 이 정도에서는 소리를 풍성하고 발성적으로 탄탄하게 내는 법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요즘 그걸 중점으로 레슨을 하고 있고요. 감정적인 면에서 많이 이렇게 어려워해요. 발라드나 뭐 이런 걸 부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노래도 항상 신나는 거, 막 상큼한 거 이런 거만 부르고 싶어 하는 우리 경희가 이제는 그거를 뛰어넘어 발라드의 장르에 구분짓지 않고 하여튼 그 장르에 구분짓지 않고 이제 발라드를 감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예 리듬 자체도 대조되는 곡으로 레슨을 하고 있고요. 아예 상반되는 곡으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1절만 곡을 카피해오기로 했는데 2절도 선생님께서 저 목소리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셔서 2절도 카피해오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되게 생각보다 목소리 톤이 장르에 되게 많이 이렇게 구애받지 않는 그런 목소리여가지고 이것저것 시도랑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